자, 봅시다. 11번. 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좀 수동적으로 들었으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기가 능동적으로 비교하면서 듣는 게 목표고,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된 애들이 어려운 거니까 얘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들으면 효과가 더 클 것 같네. 자, 해봅시다. 자, 동그라미. 첫 번째 문장, 별표. 별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 자기가 자신 없는 사람은 그냥 편하게 듣고 한 번 더 들어. 두 번째 들을 때 집중적으로 비교하면서 듣고, 자신 있는 사람은 비교하면서 듣고. 자, 여기에 단어가, 예를 들면 단어가 뭐 25개가 있다. 그럼 나는 이 중에 20개는 확실하게 이름을 알아. 근데 5개만 모르겠어. 똑같잖아. 단어도 예를 들면 20개 단어가 있어. 15개를 알아. 5개를 몰라. 그럼 이것만 뒤지게 외우는 거잖아. 얘도 똑같다니까. 구조 분석의 관점에서 내가 이름을 갖다가 정확하게 뭐야? 네이밍을 못 하겠는 애들만 표시를 하다고. 제발 공부를 할 때 이걸 먼저 출발. 그래서 난 이 공부를 봐봐.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더 못 하는 거고. 공부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OX를 나누고 X를 먼저 끝내는 거야. 세상 간단한 거야. 근데 맨날 존나 여기서 하고 자빠졌다고. 그러니까 안 느는 거지. 말했잖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두 개를 표시했는데, 자, 우선 됐은 당연히 잡았을 거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어, 이건. 그래서 예문도 그냥 똑같은 걸로 갖고 온 거야.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비동사 경우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될 수 있다. 자, 내가 서울에 있었을 때 나는 방탄소년단을 만났다. 그러면 I was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고민이 생겼어야 돼? while인데 왜 동사가 없지? 내가 말했잖아. 동사에 ing가 붙거나 to가 붙으면 절대 동사가 아니라고. 이게 됐어야 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틀렸다면 여기 정도 틀려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then은 뭐야? 자, before는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어. then도 마찬가지야.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얘가 뭘 만들었어? might를 만들었잖아. 따라서 뭐야? 얘는? 아, 동사를 만들었으니까 문장 연결사. 자, 똑같은 그림 또 그리고 시작할게. 자, 본동사 하나, 보조동사, 문장 연결사. 보조동사, 문장 연결사, 보조동사, 문장 연결사. 자, 우리는 분석 순서. 자, 문장 연결사한테 동그라미 표시한다. 자, 두 번째, 본동사한테 네모 표시한다. 자, 보조동사한테 세모 표시한다. 그 다음에 네모하고 세모는 당연, 동그라미하고 세모는 당연히 파트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식어에 괄호 친다. 그러면 결론은 뭐다? 생선가시처럼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호만 남는다. 그럼 오형식 해석을 그냥 기계처럼 거는 거야. 자, 우리는 뭐다? 독해가 힘든 건 길어서, 길고. 그런 1번 문장 연결사로 해결이 다 되지. 길고. 동그라미를 치면 다 끊어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길고 복잡이야. 길고 복잡해서. 근데 수식어에 괄호 쳐버리면 복잡함도 사라진다고. 1번, 3번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문장 연결사 1. 문장 연결사 2. 문장 연결사 3. 자, 끊고, 끊고, 끊고. 짧은 문장 4개가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야?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호를 갖다 몇 번 하면 돼? 4번 하면 끝인 거지.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적어도 길이에 대한 부담은 이제 사라진 상태. 그렇잖아. 이것만 해도 아주 쉬워진다니까. 길이에 대한 부담만 줄여도. 자, 그럼 대세 동네, 와일의 동네, 대내 동네 이렇게 동네는 다 나눠졌어.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자,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을 볼 수 있었어야 심플해졌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됐고. 자,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자, 본동사에다가 본동사 먼저 표시하면 얘가 본동사네. 됐지? 자, 몇몇 사람들은 that ear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that ear가 maintain의 전체 목적.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 됐지? 자, 보조동사. that의 파트너, while의 파트너, then의 파트너 그려볼게. 자, 그러면 얘가 네모 1. 아니, 얘가 네모. 네모는 1이 없지, 하나니까. 자, 얘가 세모 1. V1. 자, 그 다음에 아하고 leading이 만나서, 그치? 얘가 V2. 그 다음에 여기서 느껴야 될 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야. 그잖아. 자, 언제 생략할 수 있다? 맥락상 이해가 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이 투어 패스란 단어를 여기다 한 번 더 쓰는 게 번거로우니까 생략을 했을 뿐인 거지. 이것까지 살려낼 수 있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낼 수 있으면 여기가 V3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자, 그럼 네모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세모 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면 끝나겠네. 자, 근데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식어로 괄호 쳐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전치사다 열고 닫고, 전치사다 열고 닫고.
자, otherwise는 엄청 중요한데 조금 이따 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서 우선 정리를 할 거니까. 그래서 문장 하나마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지식의 부담을 갖다 고려하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왼쪽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호만 펼쳐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자, 그려보면 자,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그지? 오른쪽이 목적어. 자, 메인테인 기준으로 정리가 됐어. 자, 대세 동네 들어가 볼게. 일본 동네. 자, 왼쪽이 S1. 자, 오른쪽이 O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자, Y의 동네 들어가 볼게. 자, 얘가 V2였으니까 왼쪽이 S2.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네. 항상 4형식, 5형식은 별도로 관리해야 돼. 얘가 O2.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목적격보. OC2. 이렇게 잡아야 돼. 항상 기본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문장은 SVO. 이게 뭐야? 90%야. 근데 SV 다음에 IO, DO가 나오는 게 한 10% 있고 SV 다음에 O하고 OC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가 한 80%, 10%, 10%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얘들은 나올 때마다 좀 관리를 해줘. 그지? 리드는 아주 유명한 애야.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가지는 O형식 동사로서 아주 유명한 애.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문법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여기 자리에 to pass 쓸래, passing 쓸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리드는 항상 목적격 보호로 to를 갖는 아주 중요한 O형식 동사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to를 갖다가 뭐 수식어로 봤다 이런 것 자체가 뭐야? 리드의 성격을 아예 모르는 거지.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플러스 꼬리. 꼬리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상태. 됐지? 이제 이건 뭐 웬만큼 알 거니까. 자, 됐고. 자, 3번 동네 들어가 볼게. 대이 동네 들어가니까. 자, 여기가 V3고, 그지? 요쪽이 S3가 되겠네.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그러면 요까지 정리가 됐고, 이 해석을 그대로 맞추면 되는데, 이 해석을 그대로 묻히면 되는데, 여기서 otherwise는 눈에다 한번 바르고 갈게. 자, otherwise 뜻은 그렇지 않으면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인데, 그 그렇지가 가리키는 게 앞문장이야, 항상.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성화공 간다. 그지? 열심히 공부해라. Otherwise 대성화공 간다. 그렇지 않으면 뭐야?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항상 이 그렇지 않으면을 갖다 그대로 받아낼 수 있어야 돼. 즉, 재판을 TV에서 방영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뭐 조두순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건을 텔레비에 보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 저 새끼 나쁜 놈, 저 새끼 죽여야 돼, 사형해야 돼. 그럼 재판에서 판사가 징역 10년을 때리려다가도 15년을 때리게 돼. 왜? 하도 국민들의 분노가 크니까. 그잖아. 그럼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건 뭐야? 앞에 해석을 받는. TV에서 재판을 방영하지 않았다면, otherwise는 따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됐지? 이것만 기억해,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해라. otherwise, 대성화공 가게 된다. 그럼 거기서 otherwise는 뭐야?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됐지?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중요한 게 많으니까 반드시 자기가 점검 한번 더 하고. 이건 뭐냐? 왜 이렇게 설정이 됐지? 내가 이런 재주가 없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봐볼게. 여기서 설명해버릴게. 나의 부모는 나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여행을 할 여유가 없었다. 여기서 otherwise는 뭐야? 앞문장을 그대로 받는다고. 부모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쳐내면 되는 거지. 됐지? 나한테 이런 재주가 없는데. 여기 뭐가 설정이 됐을까? 이건 다시 한번 보여줄게. 내가 이런 재주가 없는데. 자, 됐고. 여기서도 otherwise가 나왔는데, 안 그러면인데, 봐봐. 여기 그냥 이렇게 추론을 해볼게. otherwise가 나왔어. 앞에 뭐가 있겠어? 이게 만약에 문을 닫지 않으면이야. 그럼 앞에 뭐가 있어? 문을 닫아라가 있는 거지. 그잖아. 그렇지 않으면인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인데, 해석상 문을 닫지 않으면이야. 그럼 앞에 뭐가 있는 거야? 문을 닫아라가 있는 거지.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otherwise가 나왔는데, 해석이 프로젝트에 전념하지 않았다면이라고 나왔어.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왔는가? 너는 프로젝트에 전념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그잖아. 그렇지 않았으면 실패했을 텐데. 이렇게 나올 거니까. 됐지? 그래서 otherwise의 느낌을 정확히 살려낼 수 있어야 되겠네. 자, 두 번째 문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however가 나왔어. 그럼 멈추고 연결사 뒤를 갖다 예상하는 게 우리 습관이 돼 있잖아. 그잖아. 자, however가 나왔어. 연결사가 나오면 무조건 멈추고 뒤를 예상해야 돼. 근데 이게 세상 중요한 거야. 자, 선생님 연결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무조건 멈추고 뒤를 예상해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상해? 연결사 앞에 내용하고
연결사를 더하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연결사 뒤를 예상해는 무조건 뭐 앞을 봐야 돼. 자,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 자, 그지? 여기선 TV가 재판을 방영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잖아. 재판에 왜곡된 걸 보여줄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잖아. 자, TV를 통해서 재판을 보여주는 걸 부정적으로 판단을 했어. 그러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긍정적인 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재판이라는 걸 TV로 방영하는 거에 긍정적인 면이 나오겠나라고 예상하는 순간 뒤에 독해가 빠르고 정확해져 버려. 더 무서운 건 뭐야? 하우에버 뒤에 뭐가 뚫려? 핀칸이 뚫리는 거지 그냥. 그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베너핏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지. 그렇잖아. 분명히 좀 전에 재판 앞에서 뭐라 했어? 재판에 왜곡된 면을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했어. 재판을 TV로 보여준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냈어. 자, 송유구는 못생겼어. 그러나 그럼 뒤에는 좋은 말이 나올 게 이미 예상이 됐잖아. 자, 재판을 TV로 보여주면 나쁜 면이 있대. 그러나 그럼 뭐야? 뒤에는 좋은 면이 나타날 거고 당연히 뭐야? 이 단어의 플러스가 바로 느껴지고 여기가 빈칸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지. 바로. 오케이? 자, 그러면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연결사를 멈추고 연결사다 멈추고 뒤를 예상하세요. 그럼 베너핏이 바로 배야 돼. 즉 however를 기준으로 앞에는 부정적인 측면, 여기는 긍정적인 측면. 아, 이런 대칭성이 있구나 바로 예상했고, 자, 다시 돌아와서 문장 연결사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핵심은 얘지. 자, connected를 동사로 봤으면 거지 돼버리는 거야. 그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connected가 동사일까요? 이게 핵심이야. 자, 칠판. 왜냐하면 connected는 이게 동사의 과거형하고 과거 분사가 생김새가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동사로 보면 복잡해지는 거지. 왜? 동사면 왼쪽은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호의 공식이 걸려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동사가 여기 하나 있다는 거지. 자, 칠판. 자, 얘가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 왜? 동사의 과거면 걔는 동사 역할을 하고 동사의 과거 분사면 걔는 형사기 때문에 동사 역할을 못한다고.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리가 찾는 건 무조건 뭐야? 동사가 다야. 걔가 본동사든 보조동사든 동사면 왼쪽에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호가 되는데 형사는 전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얘가 뭐야? 동사의 과거형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구분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하다? 어떻게 하는 게 간단해? 죽일 거야? 어떻게 하는 게 간단해? 빨리 해야 되잖아. 개새끼들 다. 자, 봐봐. 얘는 쉽잖아. 노란색은 비긴, 비겐, 비건 이렇게 구분이 돼버리잖아. 근데 파란색하고 빨간색은 동사의 과거형하고 과거 분사 구분이 안 된다니까. 근데 시험장에서 빠르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야? 뒤에 명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라고. 그냥 우선은. 이렇게 하면 8, 90의 정확도는 나와. 적어도 수능하고 내신에서는. 자, 뭔 말이냐면 봐봐. 우리가 외중에 동사면 왼쪽은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호. 문법에서도 동사 자리 찾는 게 무조건 나온다니까.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가 다야 그냥 문법과 독해에서는. 자,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명사 뒤에 동사가 있냐? 그치? 명사 뒤에 분사 있게. 얘가 동사면 앞에 명사가 있잖아? 그럼 이건 주어 동사 해석이 되볼 거 아니야? 동사면 왼쪽이 주어라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분사면 뭐야?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선행사가 돼버린다고. 간단해. 뒤에는 뭐야? 그냥 무조건 뒤에는 명사가 있냐 없냐만 보면 돼. 자, 여기 명사 없잖아. 명사 없잖아. 명사 없잖아. 즉 전치사가 나오는 건 명사 없다고 똑같다고. 그럼 얘들은 전부 다 뭐야? Defined, Generated, Placed. 이게 뭐야?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고 과거 분사야. 자, 근데 우리가 이거 많이 배웠어. 명사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가운데 뭐가 생략된 거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명사 다음에 동사면 주어 동사고 명사 다음에 분사면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그럼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건 뭐다? 우선 뒤에 명사 있냐 없냐로 판단하라고. 우선. 뭔 말인지 알겠지? 물론 제일 정확한 건 뭐겠어? 아니 얘가 동사라면 파트너가 있겠지. 이걸로 푸는 게 제일 정확한 거고. 제일 정확한 건. 근데 여기서 봐봐. 쉽게 생각해봐. 얘가 네모야. 얘가 세모면 파트너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세모가 아니라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정확해. 근데 중요한 건 더 간단히 풀면 뒤에 명사 없잖아. 전치사 있잖아. 그럼 이거 뭐다? 과거 분사다. 자, 그럼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왔으니까 해석 어떻게 한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해석을 쳐버려야 된다고 바로. 여기서. 그럼 심플하잖아. 문장 연결사 원? 끊어. 자, 관계사 해석하는 방법 다 배웠어. 어떻게? 어떤 명사냐면 이렇게 쳐버리는 거야. 자, 몇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그치. 어떤 이익이냐면 관련돼. 뭐하고? TV 재판을 방영하는 것과 관련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꼭 기억해야 돼.
이게 동사의 과거형으로 본 사람은 아주 아주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제일 정확한 방법은 뭐다? 얘가 파트너가 없으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얘가 만약에 파트너가 있었으면 동사인데. 근데 심플하게 가는 건 뭐다? 뒤에 명사 있냐 없냐로 우선 판단해야 된다고. 자, 뒤에 명사가 없어. 전치사가 나왔어. 오케이. 그럼 넌 분사야. 명사 다음에 분사니까 중간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상이야. 이렇게 쳐버리라고. 제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다시. 자, 동사의 과거형하고 과거 분사를 갖다 구분할 때 생김새로 구분이 안 된다면 뒤에 명사가 있으면 얘는 동사고 뒤에 명사가 없거나 전치사가 있으면 과거 분사다. 이렇게 쳐도 90% 나와. 그치? 이렇게 꼭 해야 돼. 그게 왜 중요해? 아니 만약에 앞에 명사가 있는 건 똑같은데 얘가 동사면 주어동사로 해석해야 된다니까? 근데 얘가 만약 분사라면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을 봐야 돼. 따라서 이 두 개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한번 머리에 박읍시다. 자 됐지? 여기서는 그걸 볼 수 있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본동사는 얘고 보조동사는 얘고. 그지? 얘가 문장형에서 원을 먹었으니까. 그럼 얘가 V1. 선생님 왼쪽에 주어가 없네요. 아 그럼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S1도 되겠네. 이렇게 처리가 다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우리가 다 배웠다시피 수식어를 치고 나면 얘가 뭐야? 유도부사야. 얘도 수식어라고. 따라서 도치의 시그널이다. 그럼 동사가 있고 원래 주어는 동사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동사 오른쪽에 있어버리겠지. 왜? 도치가 됐으니까. 됐지? 우리가 독해서 다 배웠어. 도치의 시그널. 그잖아. 부정어, 준부정어, 유도부사, only. 가정법에 있어 if 생략, 쌍방긍정, 쌍방부정. 여기서는 유도부사가 나왔으니까 도치.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큰 문제 없습니다. however 부사라는 거 꼭 명심하고 전치사니까 열고 닫고 전치사니까 열고 닫고 이것까지 하면 끝이네. 자 됐고 그 다음 문장. 자 역시 마찬가지야. 지칭어하고 연결사가 나온 멈추라 했잖아. 자 선생님 지칭어가 나왔어요. 어떻게 멈추고 얘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을 거니까 반드시 찾고 가라 이거지. 너무너무 중요한 습관. 자, 이시 가르치는 게 뭐야? 이시 가르치는 거. 그럼 당연히 역시 앞에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건 뭐야? 재판을 TV 방영하는 것 이걸 받는 거야. 반드시 화살표를 던져주라고. 너무너무 중요해. 됐지? 왜냐하면 이 문장이 문장 삽입에 나오는 거야. 자, 이 문장이 들어갈 자리가 어딘가요? 그럼 이시 가르치는 거 바로 뒤에 붙여주면 된다고. 이시 가르치는 게 뭐야? 이시 받는 게 재판을 TV 방영하는 것 이걸 받는 거라고. 따라서 이 문장이 들어갈 자리 고르시오 그러면 이 문장이 들어갈 자리 고르시오 그러면 it을 이용해서 바로 뒤에다 붙여버리면 되는 거지. 됐지? 자, 이 문장은 쉬우니까 한 번에 해버릴게. 문장 여기서도 따로 없고 그러니까. 자, 칠판.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네모. 그지? 동사. 왼쪽이 주어. it은 여기서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TV를 갖다 재판을 TV로 방영하는 걸 받고 있고 자, 여기까지가 목적어. 근데 투부정사는 꼬리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왔다 잡으면 되겠네. 됐지? 이것까지는 크다 어려움 없을 거고. 이 문장에서는 뭐가 중요했다? 이시 가르치는 걸 자기가 연필자국을 남겼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 습관이 있었는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나중에 너희를 괴롭히게 될 ABC배라고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요 이슬 갖다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습관이 있는 사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자, 됐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시라는 건 금방 했던 것처럼 봐, 이 문장이 들어갈 자리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 문장 삽입에서. 그럼 여기서 결정타는 뭐야? 얘야. 자 선생님 저 연세대 또 한 붙었어요.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붙은 대학이 하나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재판을 TV로 방영하는 거에 장점 두 번째가 나왔잖아.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첫 번째가 있어야 된다고. 자 재판을 TV로 방영하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즉 대중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또한 뭐다? 이런 역할 또한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라고 올수를 물고 늘어지면 이 문장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 이 문장 뒤에 들어가야 돼. 즉 재판이라는 걸 TV로 방영하면 첫 번째 이런 역할을 합니다. 교육시키는 역할. 자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역할이 나왔다고. 뭔지 알겠지? 너무너무 중요해. 꼭 기억해야 돼. 자 됐고 그러면 자 문장 여기서 동그라미 쳐볼게. 여기서 and를 갖다가 동그라미 친 사람은 안 돼. 그지? and는 문장 연결사가 아니잖아. 얘는 그냥 뭐야? 얘가 문장 연결사 1이고 얘는 뭐야? 그냥 얘하고 얘 두 개를 갖다가 병렬로 놓고는 작은 병렬에 불과한 애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병렬 아주 세게 다루기로 연습했으니까. 자, 본동사에 쳐볼게. 자, 여기가 본동사. 자, 보조동사는 당연히 happens에 걸릴 거고. 자, 수식어에다가 괄호 쳐보면
자, 올수는 당연히 부사니까 괄호, 오브가 전치사니까 열고 닫고, 그지? 근데 실제로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닫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오브는 명사, 단어 구절을 다 받아. 따라서 전치사가 뭐야? 워시라는 관계사절을 받아버린 형태라고. 그래서 전치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서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받는데, 명사라는 건 단어가 있고 구가 있고 절이 있다. 여기서 명사절을 받아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따라서 오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받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제 자, 그렇게 하면, 자, 이제 왼쪽 오른쪽 한번 그려볼까? 왼쪽 오른쪽 그리면, 자, 얘가 네모니까 본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이 주어, 자, 오른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 자, 옷의 동네 들어가면 얘가 V1. 그럼 당연히 얘가 뭐야? 문장 연결사 1이면서 S1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자,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제 자, 됐고. 또 중요하네. 자, therefore가 나왔어. 아주 중요한 연결사야. 그러므로야. 나는 송유건 선생님이 싫어. 그러므로. 뒤에 뭐 나오겠어? 학원을 그만둘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therefore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멈추고 역시 뭐야? 앞에를 봐야지. 그래야만 뒤에가 예상될 거 아니야. 앞에 뭐가 나왔어? 자, 재판이라는 건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됐잖아. 첫 번째, 대중들하고 교육시키고, 두 번째,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자, 그러므로. 그럼 뭐가 나오겠어? 그렇게 재판을 갖다 TV로 방영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더 활성화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렇잖아.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자, 그럼 뭐야? 아, 증가시키는 것. 그지? 재판을 TV에서 방영하는 걸 증가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럼 당연히 뭐야? Therefore가 나왔으니까 앞에는 재판을 TV로 방영했을 때 나타난 장점 두 가지. 따라서 뭐야? 결론적으로 increase 해야 된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증가시키자. 이렇게 될 거니까. 너무너무 뻔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 강약이 발생이 된다고. 자, 쉬운 문장이니까 한번 해볼게. 여기서 이세용법 정도 볼 수 있었어야 되겠네. 자, 여기서 is가 본동사. 자, 왼쪽이 주어. 오른쪽이 주격 보어야. 근데 해석을 해봤더니 얘는 뭐야? 아, 가주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진주어가 어디야? 여기서부터 걸린다고 봐야지. 여기가 진주어. 그렇지? 그러면 이 전체겠네.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판을 TV로 중계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됐지. 됐지? 자, 앞에 내용은 뭐였어? TV를 갖다 통해서 재판을 보는 거에 장점 두 가지. 재판을 TV로 중계하는 거에 장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다? 우리는 그 기회를 증가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어지게 돼 있네. 자, 마지막 문장, 별표. 성현아, 턱 깨지 말고, 새끼야. 안 그래도 잠이 오는데 턱 깨면 더 오지, 새끼야. 자, 별표하고 봅시다. 우선 문장 연결사의 개수 볼게. 좀 이건 애들이 질문이 많았던 문장이라서. 자, 우선 if가 있고 and가 있고 who가 있는데 이 and하고 이 and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누차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 그때 벗대도 말했는데 마침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마침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거의 부사야. 근데 쉼표 다음에 and가 나온다든지 쉼표 다음에 벗이 나올 때는 뭐야? 연결사도 문장 연결사가 될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거지. 물론 제일 정확한 건 뭐야? 파트너가 있으면 문장 연결사, 파트너가 없으면 문장 연결사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end는 그냥 부사야. 근데 여기서 end는 뭐야? 여기서 end는 얘는 동사를 가졌으니까 문장 연결사다.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그치? 반드시 구분하고. 자, 본동사 한번 쳐볼게요. 자, if 동네가 있고 end 동네가 있고 후 동네가 있는데 자, 본동사는 어디 있을까? 자, 본동사는 여기 있네. 그치? 본동사는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 얘가 문장 연결사 1인데 여기까지 끊기나 봐. 여기서 문장 연결사 2, 여기서 끊기겠지? 문장 연결사 3, 여기서 끊기겠지? 짧은 문장 4개로 끊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if의 파트너, and의 파트너, who의 파트너를 잡을 건데 자, 보조동사에다 밑줄 그어볼게. 자, 여기서 빨간색, 노란색. 이게 어려운 거지? and가 파트너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요 멀리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꼭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자, 보면 당연히 얘가 V2니까 왼쪽이 S2, V1이니까 S1. 자, 그 다음에 본동사니까 자, 얘가 네모. 자, 왼쪽이 S 이렇게 잡으면 될 거고 여기서는 얘가 SC가 되겠네.
됐지? 전치사니까 열고 닫고 수식어 잡으면 수식어 잡으면 열고 닫고 얘도 수식어 잡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얘가 문장 연결사 2인데 이거의 파트너인 V2가 멀리 있다라는 걸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삽입이 된 거거든. 이게 삽입이 돼서 이렇게 꾸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됐지? 자, V2가 있고 여기가 S2. 그 다음에 여기가 O2가 있겠네. O2 이렇게 잡고. 자, 그러면 S2하고 V2, 즉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중간에 후가 삽입돼서 S2를 꾸미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얘하고 would have been 이게 뭐야? V2 그 다음 얘가 S, 아, 3가 되겠네. SC3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열고 닫고 전치사. 됐지? 여기까지 잡아내면.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end를 기준으로 그지? end가 문장 연결사 2인데 파트너가 멀리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돼.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사절로서 위트니스를 꾸미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건 선생님 그럼 얘가 V3인데 왼쪽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 무슨 역할을 한다? 문장 연결사 3이면서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S3 역할도 한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관계대명사의 격도 저절로 정리되게 돼 있어. 됐지? 뒷문장에 주어 자리가 비었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뒷문장에 목적어 자리가 비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잡으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 그 다음에 연결사 지칭어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것까지 점검하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하나만 볼게. 이걸 약간 흔들려 하는 것 같아서 수동태, 능동태를 한번 정리해 봤어. 지금 여기서는 사실 뭐야? 수동태로 나왔잖아. PPP라는. 그럼 원래 이 문장은 뭐였어? 원래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된 그림이었다고 원래는. 근데 여기서 목적어가 주어로 간 거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고 동사는 그대로 있는데 수동태로 바뀌었고 그럼 얘는 원래 목적격 보호했잖아. 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목적격 보호였는데 나의 주인인 목적어가 신분 상승이 돼서 주어가 됐어. 그럼 나는 뭐가 된다? 주격 보호가 되는 거지. 5형식이 수동태로 바뀌면 2형식이 된다. 이 논리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5형식의 수동태는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를 한 거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잡히게 될 거고. 됐지? 자, 지금 10분 줄 테니까 마찬가지야. 지금 했던 거, 자기가 틀렸던 거 바로 복습하고. 그지? 바로 복습하고, 복습된 사람은 12번에다 연필자국 남기고. 질문할 사람 질문하고. 질문은 수업 듣고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내가 이건 분명히 수업 때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바로 질문. 화장실 갔다 왔어, 갔다 오.